Hey, what the hell? Why you hanging on the roof all by yourself? I have an open invitation, but you tell me go get lost. I don't wanna see your face. Yeah, what the hell? So why don't we stay out to the morning light? Cause two wrongs can make a right. We're just doing what we're feeling right now. So Chardonnay, we keep in the parking lot. We chasing some plastic cops. We're just doing what we're feeling right now. So what the hell? Why you hanging on the roof all by yourself? Always waiting for the충성 아무띠입니다. 아, 오늘은 토요일이고 오전 7시 43분입니다. 제가 8시에 운동 가기로 해가지고 아, 닭가슴살 구운 중국밥이랑 닭가슴살 하나 먹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최고 기온이 20도입니다. 이 정도면 겨울이 다 끝난 것 같은데 오늘 운동을 누구랑 하냐면 민섬이, 태준이랑 같이 합니다. 예전에 같이 운동했던 동생들이죠. 진짜 오랜만에 같이 운동을 하는데 같이 재밌게 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PT 하고 그룹 수업하고 오늘은 집에서 쉴 예정입니다. 빨리 먹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르기닌, 밀크시스, 비타민C 먹도록 하겠습니다. 피토틱스, 포츠, 멀티백까지 먹을게요. 자, 이제 운동 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도착. 자, 슬라임에서 도착을 할게요. 잘 지냈니, 얘들아? 어우, 잘 지냈습니다. 커피를 먹으러 가자, 그러면. 오케이. 렛츠 고! 어이. 자, 모르겠나? 이걸 놔둬. 시간이 이제 엄청 오랜만에 일하는 형님. 어? 나도. 이 시간에 나도 운동 안 하니까. 그죠? 근황 토크 좀 하자, 그래. 너 어디서 지냈노? 학교 다니고 있어, 학교. 학교? 학교 다니기 전에는 수업하고 김재용 아리 하다가 지냈습니다. 김재용 아리. 재용 아리. 참나. 아, 얼굴이 잘생기니까 어두운 옷을 입어도 빛이 나네, 재용이 형. 자, 존나 밝은 옷 입었네. 여기서 제일 밝은 옷. 커피 내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뭐 찌는 난 것 같은데. 안 내면 진다 가자. 빵. 안 내면 진다 가자. 빵. 오케이. 안 내면 진다 가자. 빵. 안 내면 진다 가자. 빵. 예스. 대빡치네 이거. 아, 내가 오늘 찾을라 했다. 늘스란 빈모스. 나 성실해. 따뜻한 아메리카노. 콜드브루. 콜드브루. 재용이 형 내 사준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뭐 죽고 싶나? 내 호구 취급 하지 마라. 재용이 형 만날 때 지갑 안 들고 와야겠다 이제. 아, 근데 약간 오늘 좀 기가 많이 충돌했습니다. 아, 약간 모르겠어. 원래 딱 보였거든. 질 사람 보였는데 내가 보이더라. 아, 나 저 뭔가 민설과 질 것 같았거든요. 근데 몸이 좋나? 지금 88.9까지 쳤습니다. 진짜. 안녕히 계세요. 포기. 와, 근데 지금 이 시간에 저렇게 웨이팅 있는 거 알아요? 그렇죠. 대단하다. 라임네 근처에 그 승우 아빠가 하는 식당이 있거든요. 못 갑니다, 저기. 사람이 너무 많아서 갈 수가 없어요. 유승우. 포기. 포기는 김치 셀 때나 하는 말. 김치 임마. 아, 김치는? 김치는? 일일 김치. 일일 김치. 일일 김치. 일일 김치. 일일 김치. 둘 다 하나씩 헛바퀴. 어, 너 왜 모자가 파란색이냐? 어? 네 모자가 왜 파란색이냐? 야. 그래서 자, 그래서 니 누구 왔노? 알았다, 여기까지. 파란색이 윤석열이지. 이재명 아니야? 이재명. 아, 이재명인가? 야, 우리는 그냥 똥이나 하자. 아, 민성아. 아쉽습니다. 아쉬워. 정치색이 확실하구나 아주 그냥. 그래도 신발이 빨간색이. 신발이 빨간색이. 중립이구나, 중립. 재봉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냐? 나와 주세요. 짜자잔. 안녕하십니까. 기호. 안녕하십니까, 민성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태준입니다. 끝인가요, 소개가? 자, 여기 있는 친구들은 프로젝트 런에서 같이 운동했던 동생들, 민성이랑 태준입니다. 오늘 이렇게 셋이서 같이 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얼마 만이지? 3개월 됐습니다. 승성! 영범 형님 오셨습니다. 이거 멍대니, 엄마.
둘 또 있습니다. 자주 왔구나. 브런치. 현우 형 어떤 색깔 좋아하십니까? 나 검정색 좋아하죠. 확실한 건가? 응. 너는? 나 검정색. 뭐 그런 말은 하지 마라. 위험하다고. 미라클 모닝. 미라클 모닝이라고 하기는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열심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뭐 하고 싶어요? 벤치. 벤치요? 벤치. 데드 한다니까요. 벤치 하고 싶어? 전 상관없습니다. 저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근데 데드는 좀 가볍게 하겠습니다. 네. 저 계속 허리가 안 좋아가지고 엉덩이 이쪽이 항상 아픕니다. 그 와드로 벤치를 넣자. 알겠습니다. 괜찮죠? 좋습니다. 데드를 하고. 데드를 너무 무겁게 하지 말고. 가볍게 하시죠. 이 정도 하겠나? 275까지 가능합니다. 275? 네. 240으로 할까? 20개? 20개. 오오오 세트. 세트. 오 근데 실로 할까 오랜만에? 실로 하자. 12개씩. 세트. 벤치프레스. GHD. 이볼 클린. 입고 있는 반팔 소개해주세요. 이거는 룰루레몬 펀더멘탈 티셔츠입니다. 하나, 둘, 셋,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거 말은 걸 껴라. 하나, 둘, 셋. 하야! 예, 오케이. 하야! 하나, 둘, 셋. 아오! 다섯, 여섯. 죽여. 죽여.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죽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오케이, 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오케이. 하나, 다 하나, 가자. 마, 별거 없네. 별거 없네. 오, 지저스. 좋아. 두 개. 하나. 오케이. 죽여. 여섯. 아홉. 그래. 아홉. 아홉. 아. 이게 대한민국 억셀러리 폴리스다. 억셀러리. 아 잠깐만. 아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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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오케이 인정 좋았어. 열 좋아. 딱. 아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두 개 더 두 개 더 해 해. 아니야 잡지 마. 해봐봐 해봐봐. 충전하고 해. 좋아, 보여줘. 좋아. 어이. 꽃새우다, 꽃새우. 맛있겠네. 꼬리. 자, 다음 내가. 아, 나 꽃새우로. 하나, 둘, 셋, 여덟, 아홉.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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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 아홉, 세 개, 여덟, 두 개. 가차 없다. 하나. 오케이. 꽃새우 다. 꽃새우 완숙.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일곱 개까지 혼자 해. 아! 굿. 이지. 이제 라이브 끝내고 운동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칼로리 어설트 에어바이크 25GHD 8개 벤치프레스로 가겠습니다. 세준이가 허리가 아파가지고 다치지 않을 정도로 진행할게요. 이렇게 5세트 들어. 가위바위보 이긴 사람 둘이 같이 들어가고 진 사람은 뒤에 들어가는 걸.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5 안 내면 되고.
오케이. 씨. 그러면 민섭이랑 나랑 들어가고 태준이 뒤에 들어가고. 알겠습니다. 네. 버튼이 있네요, 이 버튼. 다섯. 다시. 여섯. 하나, 둘, 셋, 넷. 내일은 쉬십니까, 형님? 내일 운동? 네. 내일 쉬지. 주 12회 하십니까, 요즘? 요즘 안 하지. 요즘 주 한 10회? 운동 어땠니? 빛과 함께라면 뭔들 빛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근데 닫았어. 안 돼. 어? 저거 할래? 425. 아, 좋습니다. 이 가봤어? 쌀국수. 와, 오랜만에 125. 전보 두 개, 그냥 하나, 분짜 하나 주시고요. 검승. 네, 그렇게 해주세요. 꿀이 만져왔어, 이거? 네, 예. 와, 집이네. 자주 하냐 또? 지상이한테 짬. 와우. 와우. 파르도만. 오우. 그래가지고 원래. 근데. 아니. 네? 잘 나오신 것 같은데요? 보여주죠? 네. 무조건, 무조건 일단. 저거 1만. 응? 식단 하십니다. 응. 원래 데뷔할 때 후크림 다 하고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잘 먹었습니다. 너무 맛있습니다. 맛돌이. 자, 저는 이제 밥 먹고 와가지고 12시 수업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수업 끝나고 바로 태닝하러 왔습니다. 태닝하고 집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가서 하루 종일 푹 쉴 예정인데 주말에 저에게 선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물은 무엇이냐? 바로 과자 먹도록 하겠습니다. 사또밥이랑 도리토스 샀습니다.